저는 오늘 드디어 스타반게르로 갑니다. 그 노르웨이 5대 트레킹이라는 그걸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러 갑니다. 잘 할지 모르겠어요. 신발을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그것도 못 찾고 그냥 신발 신고 해보려고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기차인데 와이파이도 엄청 빵빵 잘 터지고 좋네요. 근데 무려 7시간이나 가야 돼요. 웬만한 비행기 이동 시간보다 긴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표를 샀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 앉아 있으면 오셔가지고 표를 이렇게 사라고 하니까 앉아 있으면 돼요. 미모의 여인분한테 샀습니다. 498?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진짜 여기 이제 3시간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 지금 4시간 달려왔는데 그 전까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내렸으면 그냥 타도 되는 건가? 네, 미리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그 어디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누가 뭐 와서 표 사라고 하겠지라고 그렇게 사도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차만 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 싸고 네 기차만 타고 7시간인데 원래 이렇게 이동할 때 잠자는데 잠도 안 와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찍은 게 없어서 오늘을 브이로그로 올리긴 하려나? 그리고 저기 애기인데 엄청 귀여워요. 아마 숙소 가가지고 너무 지금 배고파서 늦은 시간이지만 바 같은 데 가서 맥주 한 잔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열린 바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내일 아침에 거기를 가려면 조금 저는 하마터면 여기서 내릴 뻔했어요. 지금 10시 4분이면 여기 도착할 시간인데 모르고 10시 4분이니까 당연히 도착했겠지 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애한테 여기 스타반게르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떡해 뭐야 그랬더니 20분 지금 딜레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 10시 4분에 도착하니까 픽업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너 꼭 10시 4분에 와야 돼 4분에 와야 되는데 돼 이랬는데 지금 늦어져가지고 연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픽업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올 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문자 아니고 그 왓썹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너 여기 도착하면은 말해달라고 그러면 내려갈게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저분도 가고 저만 남았네요. 저는 그 다음 거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스타반게르를 가는 이유가 노르웨이 4대 피오르드인 뉘세 피오르드 맞나요? 뉘세 피오르드 이 말들이 좀 입에 잘 안 붙어요. 뉘세 피오르드를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트레킹 장소인 프레케스톨렌을 가려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왕복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내일 그것만 할 예정인데 내일 너무 피곤하면 내일 모레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쵸? 프레케스톨렌. 이 말이 자꾸 안 붙어요. 요즘 맨날 아프리카, 모로코 여기저기 막 정보를 이렇게 보고 다녀서 그런지 뭔가를 더 외우는 게 조금 힘듭니다. 게다가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 머리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아무튼 내일 갈 곳은 프레케스톨렌입니다. 제가 사실 가고 싶었던 거는 스타반게르가 목적지가 아니라 프레케스톨렌인데 프레케스톨렌까지 딱 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교통이.
그래서 대부분 스타방게르에서 이렇게 를 가셔서 바로 가시거나 하루 묵고 프레케스텔론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무튼 프레케스톨렌을 가려면 스타방게르를 꼭 와야 합니다. 여기 그것도 있어요. 공항도 있는데 저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오랜 기차 여행으로 제가 좀 이 머리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3시에 출발했는데 지금이 10시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인터넷이 돼요. 와이파이가 참 잘 돼가지고 그리고 전기 꽂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튜브 강의도 보고 뭐 노래도 듣고 그간 밀렸던 이야기 친구들이랑 원래 채팅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 와서는 여기 여행하느라고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고맙구나 친구들아. 내가 자아중심적인 친구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노르웨이는 여름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오니까 3시에 출발했거든요. 4시가 되니까 깜깜해가지고 기차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자연이 최고인데 좀 밖에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 원래는 친구랑 많이 있어가지고 뭐 긴 밤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차를 7시간 타니까 아 밤보단 낮이 좋구나. 해가 좋구나. 어둠보단 해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서 빨리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번 해가 지나고 해가 긴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요즘 거긴 어떤가요? 몇 시에 지죠? 모로코는? 모로코보다는 아프리카가 조금 사실 좀 더 기대가 돼요. 모로코도 좀 기대가 되고 아무튼 요즘 그런 약간 여행하는 마음보다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밤이 기니까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잡생각이 좀 많아지기는 한데 사실 저는 행동파라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면 바로 하는 생각 전에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많으니까 생각하면 바로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밤이 기니까 진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뭐 이런 진짜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난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이 나의 장점인가 이런 사춘기 시절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원래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디서 살아야 하며 어디서 살지 내가 나의 많은 여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뭐야 이거 되게 사이비 같은 뭔가 그런 넌 돌을 믿느냐 돌을 아느냐 나에게 빠져들어라 넌 나를 사이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7시간의 기차를 타고 나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정신이 없는 건 아닌데 몽롱하네요. 맥주 한잔하고 자야죠. 이대로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뭔가 좀비가 된 느낌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괜찮아지겠죠. 괜찮습니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겠지? 괜찮은 거야.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런 합술, 대합술 같은 거예요. 픽업 보시는 분을 기다리려고요. 보냈던 마지막으로 나 거의 다 왔어! 보냈더니 나 가는 길이야! 이러고 왔어요. I'm on the way! 그래, 가는 길이면 나를 찾을 수 있어? 너 나를 찾아야지. 알겠지? 저기 온 것 같아요. 온 거 맞아? 여기 데리러 오셨어요! 저보고 너 가방만큼 크다고. 보세요. 완전 로맨틱한 곳이에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뭔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다 꾸며진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그 건축 사무소였대요.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스타방게르의 지도입니다. This is where I picked you up. This is the train station. Yeah. And I drove you through the street here. If you remember, there's a big red church. Mm-hmm. And the bar that you saw, that was here. Mm-hmm. And the hostel. It's right outside. Because the street here goes like this. And we are here. So this street here, you get back to the city. It takes you 10 minutes, 7, 10 minutes. Yeah. 10 minutes to walk. And you get to a big red church. And then you're downtown. And this is like the city center. Yeah. This is the old town. And yeah, this is a cool spot. It's a cool tower and fire tower. Mm-hmm. And you have a lot of museums and stuff around. Mm-hmm. And this is if you want to go to the Pulpit Rock. Yeah, I must go there. Then you just go down here and you take the ferry from here. Ah, ferry. I should take a ferry here. Hmm. But, maybe... This is a 40-minute ferry ride. Uh-huh. And there's a... you can take a bus from here up to here. This is where the... You start the hike and you hike this place here into the Pulpit Rock. So it's a 40-minute bus ride as well. 40 minutes. And it's a 3-hour hike.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야? So.